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피아노 연주하는 원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번 연주 영상으로만 찾아뵙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튜토리얼 비디오로 찾아뵙게 되어서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첫 튜토리얼 비디오는 여러분이 정말 많은 요청 주셨던 제이크의 골든 아워입니다. 제가 이 곡을 2022년 9월 달쯤 그때 처음 인스타그램으로 접했는데요. 피아노 반주가 유독 아름다웠던 곡이라 제가 완전 매료가 되어서 홀린 듯이 편곡하고 연습하고 연주 영상 찍고 악보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원곡이 워낙 좋다 보니 지금 제가 영상 올린 지가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튜토리얼 비디오까지 찍을 수 있게 된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무료 튜토리얼 비디오에서는 제가 세 가지 파트를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셨던 악기 소개하는 거와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셨던 음색, 가상악기 소개하는 파트, 두 번째는 인트로와 1절 벌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제일 중요한 후렴 파트,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곡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인 후렴은 곡 전체에서 딱두 번이 나오는데요. 제가 1절과 2절 후렴 연주를 동일하게 했던 터라 설명은 한 번만 하되 좀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 전체에 상세한 튜토리얼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음 많은 피아니스트 홈페이지나 마이뮤직씨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구매가 더 편리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에 자주 그리고 아주 많이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영상 속에 보이는 건반 종류는 무엇인가요? 혹은 들리는 그 음색은 어떤 걸 쓰신 건가요? 아, 가상악기는 뭘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팅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 주셨는데요.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건반의 종류는 야마하 모티프 XF8 화이트 모델입니다. 저는 이거를 마스터 키보드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음색은 사실 가상악기를 사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던 그 부드럽고 아름답고 반짝반짝거리는 그 예쁜 피아노 음색은 네이티브 인스트루먼츠의 가상악기인 누아르 피아노에서 스코어링이라는 프리셋 사운드를 제가 살짝 에디팅을 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주 설명을 시작해 볼 건데요. 네, 파트별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골든 아워를 잘 연주를 하시려면 이 곡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곡은 8분의 12박자의 곡이고요. 제 생각에 이 곡을 관통하는 딱한 가지 말은 16분음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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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전체 튜토리얼을 관통하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습, 그리고 연주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주의했으면 하는 것들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곡은 16분음표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왼손과 오른손을 따로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신 후에 합쳐서 연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양손 음이 동시에 나지가 않고 계속 어긋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양손 손가락 번호를 잘 정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연주할 때 사용했던 손가락 번호를 기입한 악보가 보이실 텐데요. 저한테는 이 손가락 번호가 되게 편한데 이게 사람마다 손 크기도 다르고 손가락 길이도 다르다 보니까 각자한테 편한 손가락 번호가 따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적어놓은 손가락 번호도 참고를 하시고 아니면 그대로 쓰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은 본인한테 맞는 손가락 번호로 살짝씩 변형을 하셔서 연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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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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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지시면 안 됩니다. 사실 점점 빨라지면 본인 손해예요. 그래서 점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게 이 타이밍도 각자 안 맞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음도 엄청 뭉개지게 되고 막 빨라지니까 음을 정확하게 쳐야 돼서 손이나 손목에 힘도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무리가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트로놈과 함께 천천히 낮은 템포에서부터 점점점 속도를 높이시면서 안정감 있게 연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세 가지는 제가 오늘 튜토리얼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게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곡의 인트로와 1절 벌스를 설명을 해볼게요. 이 곡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중요한 프레이즈죠. 네, 이 부분만 잘 쳐도 이 곡의 절반은 다 쳤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16분음표를 동일한 타이밍에 동일한 힘으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손가락 분리 운동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연습하시는 한홍이나 뭐 여러 스케일들 연습 꾸준히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제가 제 방식대로 손모양부터 오른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손에 이렇게 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요. 손을 릴렉스한 상태에서 손목이 너무 이렇게 위로 꺾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너무 밑으로 숙여지거나 아니면 손모양이 너무 펴지거나 아니면 너무 말리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손목이 일직선을 좀 유지한 상태로 예쁘게 동그랗게 말고 이 상태에서 한음한음한 손가락씩 내리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면 다른 손가락들이 계속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게 한음한 음. 네, 힘을 빼면서 천천히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소리가 많이 약할 거예요. 근데 소리가 많이 약한 게 정상이고, 그래도 완전 괜찮으니까 최대한 힘을 빼고 한음한음 정확하게 네, 손가락을 내리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 연습이 익숙해지신 후에는 조금 다이나믹을 더 주는 게 좋은데요. 조금씩 힘을 주고 빼고 손가락에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점점 커지고 작아지고를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거를 연주를 하실 때, 저는 이 팔꿈치의 중심이 좀 옆으로 이동하면서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연주를 하면 좀 편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원을 굴리면서 손목이 이렇게 위아래로 네, 이렇게 되지 않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연주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이제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주시고 이제 왼손 같은 경우는 오른손처럼 이렇게 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진 않고 같은 음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뭐 오른손에서 설명했던 그런 방식들은 똑같이 적용을 하시고 근데 이 라인을 잘 보시면은 A, G샵, F샵, E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네, 이렇게 5번 손가락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얘를 바로 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속도가 빨라지면. 그래서 손가락 번호를 미리미리 조금 바꿔주면서 움직이면은 조금 더 속도가 빨라졌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예 4번 손가락으로 연주를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은 새끼손가락이 이미 여기에 닿아져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연주를 하다가 요 B 음에서 2번 손가락으로 바꾸고 4번 손가락으로. 그러면 또 새끼손가락이 F샵에 닿아있죠? 다음에 마지막에 또 2번 손가락으로. 그러면 또 새끼손가락이 5번에 닿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손을 따로 연습을 많이 하신 후에는 이제 합쳐서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마냥 빨리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천천히 타이밍을 정확하게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절 벌스로 넘어가 볼 건데요. 1절 벌스는 제가 인트로랑 꽤 비슷하게 연주를 진행을 했어요. 원래 보컬 멜로디는 뭐 이런 보컬 멜로디인데 저는 제 편곡 스타일이 이렇게 보컬 멜로디를 좀 직관적으로 치는 거를 별로 제가 선호하지는 않아가지고 메인 프레이즈를 이용을 해서 제 나름의 방식대로 조금 바꿔서 연주를 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메인 프레이즈를 연주를 하고 왼손에서 좀 변화를 줬는데요. 왼손이 이제 이렇게 오른손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연주를 바꿔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연주를 했었는데요. 이 왼손이 오른손을 이렇게 넘어가는 연주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이몸 전체가 이쪽으로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팔만 뻗을 수도 없지만, 어쨌든 팔만 뻗으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몸 전체를 좀 일로 같이 가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해주시면 좀더 편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왼손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인트로처럼 연주를 하는데 손가락 번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미리미리 바꾸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점들만 잘 유의하시면은 이 곡에서 제일 유명한 메인 프레이즈는 잘 연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인 후렴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절과 2절을 동일하게 연주를 했고요. 악보에 표기된 손가락 번호대로 양손 따로 연습을 천천히 하시길 바랍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이 부분은 16분음표가 계속 힘있게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저도 이 곡을 촬영할 때 녹음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는데 미스노트가 하나라도 날 때마다 다시 찍고 다시 녹음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여야 되는 거니까 그랬던 거지만은 여러분들은 미스노트 한음 한음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연주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엄청 크게 폭발하듯이 연주를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치실 때 이렇게 때리듯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내몸 전체로 뭔가 힘있게 건반을 밑으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몸에 체중을 실어서 연주를 해주셔야 조금 더 단단하고 힘 있는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힘을 세게 준 후에 남은 힘으로 왼손이 부드럽게 아르페지오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남은 힘으로 부드럽게 저희 앞에서 인트로 했던 손가락 번호와 그 느낌 그대로 힘을 좀 빼고 부드럽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커지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멜로디를 이렇게 멜로디를 치면서 안에서 계속 16분음표로 채워서 연주를 했는데요. 이 보컬 메인 멜로디를 힘있게 연주해 주시고, 나머지 아르페지오는 힘을 빼고,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요 팔꿈치의 중심을 둥글게 이동을 시키면서 아르페지오를 해 주시면 됩니다. 왼손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번호를 정확하게 지키셔서 힘을 빼고 부드럽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지만은 양손을 이렇게 천천히 따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합친 후에 천천히 속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는 오른손은 내려오게 되고 왼손은 올라가게 되는데요. 각자 똑같이 손목과 팔꿈치를 유연하게 돌리면서 부드럽게 돌리면서 정확한 타이밍에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인트로에서 나왔던 부분이랑 똑같죠? 그래서 똑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이 옥타브 연주를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손가락 번호를 1번과 5번으로 하셔도 되고, 손이 뭐좀 크신 경우에는 1번, 4번이랑 1번, 5번을 왔다 갔다 연주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후렴 네 번째 마디 끝에 있는 부분은 좀 리듬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16분음표 4면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왼손과 오른손을 손가락 번호를 꼭 지키고, 그리고 메트로놈을 꼭 틀고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트로놈을 꼭 틀고 천천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후렴 4마디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후렴 연주는 맨 처음 다섯 번째 마디. 이렇게 오른손에 아르페지오가 추가된 거 외에는 동일하게 연주를 했고요. 후렴 맨 마지막에 2절 벌스를 넘어가기 전에만 제가 이제 조금 변화를 줬는데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분음표 4면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메트로놈을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곡에서 제일 중요했던 후렴 부분 설명이었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처음으로 튜토리얼 비디오를 찍어봤는데요. 이 영상으로 제가 커버 연주한 제이크의 골든 아워를 연습 그리고 연주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튜토리얼이 궁금한 저의 다른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 외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있는 인스타그램 아이디 혹은 메일 주소로 DM 혹은 메일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피아노 연주하는 원다이였고요. 저는 다음 연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